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세라믹 사이딩을 세라믹 사이딩은 이제 붙여야 되잖아. 뭐 이게 여기 뭐 달았지? 이게 방부봉 달았지? 응? 방부봉 하나 달고 이쪽에도 또 방부봉 이렇게 달았다. 360도 다.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후레싱 이렇게 달았지? 그다음에 여기다 또 스타트 달아줬잖아. 자, 세라믹 사이딩 부속 응? 부속 설명해 줄게. 세라믹 사이딩은 일단은 뭐야? 원판이 있지. 원판은 몇이야? 3030 450 450 여기가 이제 패턴이 막 이렇게 있는 거고 두께는? 두께는 18mm 16에서 18 18mm짜리도 있고 16mm짜리도 있고 좀 더 얇은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는 시공 안 하니까 이게 한 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외날이라는 게 있어요. 외날 외날 말고 코너가 있다. 코너는 요 벽에 요런 코너에 붙일 때 요렇게 꼭 진짜 요렇게 생겨먹은 게 있잖아. 요렇게 생겨먹은 기역자. 기역자로 여기 또 패턴이 또 다 이렇게 있잖아. 요 10cm에 10cm 여기 똑같이 450 여기서 눌러 10cm 정도 9cm 정도 되지 정확하게. 그러면 요 코너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양날이라는 게 있어. 양날은 이렇게 생겼지? 7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주 난창난창해. 아주 난창해서 가위로 쏙쏙 자르네. 길이는 한 3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외날이 있지, 외날. 외날은, 요렇게 생겼지. 기역자. 기역자로만 생긴 거고. 그래서 양날이 있고, 외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뭐가 있어? 스페이서가 있어. 스페이서는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지. 이게 끼일다란데 하나하나씩 똑똑똑똑 이제 부러뜨리면서 저기에 붙이고 그렇지. 요게 이제 한 5mm 정도 되는 거지. 그 요게 이제 부속품들이야. 그 원래는 세라믹 부속품. 원래는 스타터 6번 스타터가 있는 거고 스타터는 아까 설명했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J 여기 구멍 이렇게 다 있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다음에 7번 후레싱이라는 게 있고 후레싱은 이렇게 생겼지. 응?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야. 응? 이게 근데 뭐 기본적으로 피스도 있을 거고 긴 피스 뭐 36mm짜리 또는 50mm짜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은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난 뭐 있지? 세라믹을 다 붙이고 거기 공간이 있잖아. 거기 우리 실리콘 쌓아줬잖아. 물 못 들어가.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설명이 안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거지 실란트지. 실란트는 물 안 들어가. 요거는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판이 얼마고 얘가 또 얼마고 얘가 뭐 한 2만 원 돈 하잖아 하나에. 엄청 비싼 거지. 이게 요거 하나가 뭐 5-6만 원 하고 5-6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요 외날도 또 몇천 원씩 하고 요것도 몇천 원씩 하고. 아 저거다 10번에 클립 있잖아. 클립 가장 중요한 클립 거. 연결 부위 클립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위에 이렇게 그래서 피스질하게 돼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 철물이지. 뭐 나중에 내가 하나 여기 사진 하나 더 있지. 우리 나중에 사진 하나 찍어서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요 부속들이 어디에 각각 어떻게 쓰는 건지 또 설명해 줄게. 여기 벽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스타터하고 이런 건 다 이제 붙였다고 치고 첫 번째 코너를 붙이게 되지. 코너를 이렇게 하나를 붙인단 말이야. 코너에 여기 철물이 하나씩 탁탁 들어가지. 이 맨 밑은 이 스타터에 꽂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밑에는 피스질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위에 이제 하나를 그 스타터 요 제이 요렇게 생긴 얘 하나가 탁 꽂아지게 되면 밑에는 요거가 꽂기 때문에 뭐 특별히 벽으로 뭘 피스질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한 장이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붙으면 위에 여기에 이제 철물을 꽂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철물을 꽂게 돼 있다. 그 철물을 꽂으면 여기 이제 피스 근형이 세 개가 있어. 이렇게 한 철물에 피스 근형이 세 개가 있어. 세 개에 뭐 다 찔러줘도 되지만 뭐 두 개 정도 찔러주거나 하나만 찔러도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상에 다 맞춰서 찔러주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 상을 다 찾아서 일일이 거기에 맞춰서 찍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해주면 제일 좋지. 해주면은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이미 하판을 쳐놨기 때문에 하판에 찔러도 얼마든지 힘은 받는다. 그래서 이 한 판에 여섯 개를 꽂게 돼 있다고. 여섯 개. 여섯 개면은 우리가 보통 목조주택 지면은 한 2,700 정도로 본다고 치고 1층 높이를 그러면 한 여섯 장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 여섯 장 455를 계산했을 때 여섯 장이 붙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코너를 먼저 붙여요. 코너를 먼저 붙이는데 코너를 붙이고 여기도 그 다음에 코너는 먼저 다 붙여놔도 상관없어. 저 끝까지 여섯 개를 다 붙여놔도 그럼 코너를 붙이고 나서 여기 코너와 이 원판하고 이 만나는 요 사이에 양날을 끼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양날로 된 거를 이렇게 끼게 돼 있어. 뒷자를 끼워야지. 그러면 얘를 또 이쪽에 요게 요쪽에 요 약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돌출된 부분이 요 세라믹 사이딩과 세라믹 사이딩 사이에 이제 위에서 보면은 세라믹 사이 기역 코너를 만약에 이렇게 꽂았다. 응? 그럼 그다음에 요렇게 원판이 이렇게 붙고 여기도 이쪽으로 원판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양날은 요렇게 끼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붙이고 여기에 이제 클립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 클립 이 여분 남기고 여기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요거는 끼고서 이 피스질 해가지고 고정을 해준다는 거지.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붙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요런 모양이 돼. 요거를 이제 좀 더 확대하면 코너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립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양날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옆에 원판이 붙는다. 그럼 여기 정도에 여기 요 돌출된 부분이 이까지 이 세라믹 사이드 이 밖에 이까지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약간의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란트를 채우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응? 요거 실란트 채우는 방법은 그때 설명해 줄게. 그래서 외날은 이런데 필요하다. 외날이 여기 코너 붙였을 때 이쪽 두 개 양쪽에 두 개 타고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또 양날이 요 안에 양날이 또 들어가게 돼 있다. 양날이 쭉 길게 봐가지고 양날과 양날 사이에 세라믹 사이딩이 한 장씩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클립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양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양날 들어가고
그럼 이제 외날은 어디에 들어가냐? 외날은 여기에 이제 창문이 있단 말이야. 창문. 어? 여기도 뭐 현관문이 만약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현관문 여기 창문 옆에 테두리에 반드시 양날을 끼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창문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창문이 이렇게 벽체보다 지금 우리가 합판 붙인 것보다 이렇게 돌출돼 있잖아. 이게 벽이란 말이에요. 쭉. 응?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양날을 돌출된 방향이 창문 쪽으로 붙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돌출된 방향이 여기로 오게.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돌출된 방향이 이쪽으로 다 오게끔 창문 쪽에 오고 그 다음에 옆에 날개가 이렇게 또 따로 있겠지. 여기다 이제 피스 해가지고 얘를 고정을 한다. 그 이 양날을 달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혹시나 비가 타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다 밑에 거 먼저 시공하고 양옆에 거 시공해주고 위에 거 시공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잘 잘라서 대줘야 된다. 이게 외날이야, 외날. 그러면 양날은 여기 요런데 사이딩과 그렇죠. 사이딩이 결합되는 곳 만나는 곳 이렇게. 그다음에 외날은 창문 오프닝 되어 있는 곳에 이 테두리를 항상 감게 되죠. 그래서 세라믹 사이딩은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간다.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여기 코너가 이렇게 붙겠지. 코너가 귀엽지. 코너가 하나씩 붙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양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장이 이렇게 오고 또 한 장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붙겠지. 그럼 여기에 또 양날이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외날을 먼저 또 시공을 해주고 외날을 다 시공돼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장은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잘라지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라져. 그리고 해서 다 자르고 위에 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져. 이렇게 가고 또 여기에 양날이 붙고 또 한 장이 가고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양날이 들어가고 다시 코너가 들어가고 오케이? 이렇게 돼. 한 벽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여기도 클립이 들어가야지 딱. 그러니까 클립은 여기에 이제 한 장에 여섯 개씩 들어가는 얘기를 하라.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스페이서가 있지. 스페이서. 스페이서는 어디에 붙이냐? 스페이서는 세라믹 아니야. 이 스페이서는 요 부분은 이렇게 우려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린단 말이야. 우렸는데 우리면 이게 완장일 때는 여기다 완장일 때는 철물을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어. 완장에. 근데 이게 잘려나간 부분은 철물을 고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안에 그럼 철물을 고정할 수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피스를 치게 돼 있다고. 이렇게 피스를 꼭 누르게 돼 있단 말이야. 누르면 요 안에가 공간이 사실은 5mm 뛰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이 부속 때문에 떠 있단 말이야. 부속 때문에 떠 있는데 여기는 이 부속을 낄 데가 없이 그냥 가니까 여기서 피스를 구멍을 뚫고 피스를 꾹 누르면 여기 확 붙어버리고 깨져버린다. 이런 데 깨진단 말이야. 금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스페이서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지. 요 안에다가 스페이서를 먼저 하나를 이렇게 몇 개를 끼워 놓지. 그리고 얘를 피스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딱 덮으면 요 스페이서의 그 뒤에 벽체와의 이격거리를 요 스페이서가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야. 좁혀주는 그래서 여기다가
피스지를 하면 더 이상 그 스페이서가 딱딱하기 때문에 쿡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딱 걸리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스페이서는 요런데, 그 다음에 스페이서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썰어서 올라가, 이렇게 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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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이제 처마 밑에 끝나는 맨 마지막 자리에는 뭐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럼 자르면 거기 잘랐을 때는 또 철물을 못 낀단 말이야. 잘려졌으니까. 잘려지면은 철물 이게 세라믹 사이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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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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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는 철물에 끼게, 그다음 철물이 이렇게 이런 U자가 두 군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 탁 얹어지게 돼 있는데 요 위에도 클립이 또 이렇게 딱 끼게 돼 있단 말이야. 어? 그 끼게 돼 있는 요 부분이 잘려 나가면, 이렇게 잘려 나가 버리면은 이 부속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요 끝에 부분에서도 피스질을 하면 그냥 벽으로 팍 붙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페이서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란 말이지. 이 벽 안쪽에다가 먼저 이 마지막 장을 달기 전에 여기다 요거를 일괄적으로 쭉 30cm 간격으로 쭉 얘를 피스로 고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딱 붙여. 붙이고 여기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여기서 피스지를 이렇게 딱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안에 하판 있는 데까지 훅 먹게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피스는 한 50mm 정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철물을 사용할 때는 뭐 38mm 정도 철물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요건 좀 긴 거. 여기 창문 밑에 요런데, 창문 위에 요런데, 요런데 잘려나가서 뒤에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철물이 만들어내줄 수 없는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스페이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날, 스페이서, 요런 거, 양날, 그 다음에 50mm, 38mm 이런 피스가 어디에 필요한 건지 잘 알고서 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세라믹 사이딩이 또 중요한 그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벽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여기 우리는 맨 처음에 코너 붙였지? 코너 기억제. 또 이쪽도 코너 붙였다고 치자고. 여기에 이제 창문이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문도 이렇게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치고. 그러면 이제 이 세라믹 사이딩은 길이가 3030이라고 그랬잖아? 3030. 그 다음에 여기가 455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요 사이에 뭐 들어간다 그랬지? 양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들어간다 그랬지? 외날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기도 외날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다 그렇게. 여기도 진짜. 여기는 양날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한 장이 여기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한 장이 이렇게 붙었다 치자고. 한 장 여기까지 왔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따줘야겠지. 이런 모양으로 따줘야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장도, 아이고, 여기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세 번째 장은 따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씩 썰어가지고 갖다 대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장은 또 이렇게 따주겠지. 다섯 번째 장은 이제 위를 따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안 맞을 수가 있어. 이 한 장 한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장이 이까지 와주면 이까지 만약에 한 장이 이까지 왔다. 한 장이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어. 한 장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한 장에서 자르고 여기에 또 양날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게 하나가 갔어. 그 하나가 갔는데 하나가 아니라 이거 잘랐을 거 아니야. 여기도 자르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여기 떨어지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 이렇게 한 장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세라믹 사이딩은
이렇게 지 멋대로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또 다시 다 자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세라믹 사이딩은 반드시 여기서 잘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 라인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이 라인을 모양. 이 라인을 맞춰야지 여기 한 장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다 고를 또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야. 어? 물론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만들면 이 남는 부분이 너무 적잖아.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해서 그럼 보기 싫잖아. 보기 싫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조율성도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라인에서 끊는 거야. 요 라인에서. 여기에서 끊는 게 아니라 요 라인에서 끊어가지고 요거 갖다 대고 갖다 대고 갖다 대고 완장이 여기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요거를 잘라서 요걸 잘라서 요 모양으로 맞게끔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맞춰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어? 그러면 3032 만약에 여기 떨어졌다. 어? 여기 코너 붙였지. 여기 코너 붙이지. 그 다음에 양날 들어가지. 여기 또 양날 들어가지. 그 다음에 한 장이 만약에 계산하다 보니까 한 장이 여기 떨어져. 여기 창문에 어정쩡하게 떨어져. 그러면 한 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 장을 쓰지 말고 한 장을 이 라인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이 라인에.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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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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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나가줘야 된다. 그러면 이 라인을 맞추면 그 다음 라인도 같이 맞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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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줘야 된다 이거야. 응? 아깝다고 해서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집 여기 창문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붙인 게 집이 그러니까 항상 연결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있는 요 한쪽 면을 따라서 자재를 잘라야 된다는 거야. 어?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여기 비가 타면 여기에 일로 들어간다 이거야.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비가 타도 이 라인 따라 따고 내려오는 거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나쁜 점이 뭐냐면 자재를 로스가 많다는 거야. 그만큼 잘라야 되잖아. 이만큼 써줘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여기마다 또 이렇게 또 자르는 애들 있어. 그건 또 너무 비효율적이다. 어? 그러니까 잘 그걸 생각해서 최대한 절단면을 적게 하되 만약에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창문 옆이나 개구부 옆에서 항상 라인을 맞춰서 잘라줘야 된다. 그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 이 창문이 긴 창문이 이렇게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길어. 어? 길어가지고 한 장이 아마 이만큼 떨어져.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여기 올라가려니까 여기 위에 이 큰 창문의 중간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게 낫냐.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끊다 보니까 여기가 또 하나가 생겨. 어? 이게 한 장이 다 이까지 못 오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끊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라인이 두 개가 생겨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그래서 여기에 반장이 오든 반장을 깔고, 그 다음에 완장을 집어넣고, 완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완장이 안 돼도 여기 또 잘라가지고 다시 여기 이 라인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응?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세라믹 사이딩까지 생각해서 도면을 그리면 더더욱 좋지.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뭐 없겠지.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마감을 뭘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처음부터 도면이 거기에 맞는 준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 뭐 하판에도 맞춰야 되고 또 투바이에도 맞춰야 되고 골조에도 맞춰야 되고 또 싸가 마감 사이딩에도 맞춰야 되고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맞춰서 할 수는 없지. 뭐 어느 하나를 맞추면 어느 하나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외관상의 모습을 맞춰주려면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해줘야 된다. 어정쩡하게. 이런데 만약에 막 줄이 세 개씩 생겨봐. 그러면 좀 그렇잖아. 집이 지저분하죠. 그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세라믹 사이딩을 붙이게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간단한 그 과정이지만, 시간이었지만, 이게 다긴 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또 해봐야 된다. 해보고, 경험을 쌓고, 또 실수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노하우를 얻는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시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세라믹 사이딩 여기서 끝!